그래서 이제 육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총론입니다. 총결. 총괄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유실견이라고 하는 것은 동령견이란 말이 있죠. 동령견과 같죠. 동령. 그 전에 유식론 할 때 동령견이라고 말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동령견? 동령견. 예? 성경. 세 가지 경 가운데 성경하고 또 대질경하고 동령경하고 이게 바로 동령경이라 유실견은. 그 전에 이런 거 유식론에서 할 때 성경하고 대질경하고 이 세 가지 말했죠. 대질경. 요것은 동령경. 요거 두 번째고 이것이 세 번째. 이것이 유실견과 같은 거죠. 요건 제7식이고 요건 전오식이 상대하는 전오식경은 성경이라고 했고 제7식경은 대질경이라고 했고 제6식경은 동령경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 그것이 설명한 거 그거 참조해 보시면 노트 한번 제껴 보시면 유식론에 그 전에 갈 때 세 가지 경할 때 말했어요. 동령경과 같은 것이 바로 유실경이라. 총결을 이제 지금 합니다. 아나나 이와 같은 육근은 저 강명이, 강명은 마음짜리죠. 저 위에서 불나장에서 광명이란 말 여러 번 나왔었죠. 강명은 참으로 밝은 자리죠. 본래 그 묘진여지요. 강명이 밝히려고 하는 영각이 있음을 밝은데 밝히려는 그런 영각이 있음을 밝히려고 하는 영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벌써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명의 시작이죠. 밝히려고 하는. 그 전에 각비 소명연을 인명 입소란 말이 나왔죠. 불운화장에. 그 말과 같은 말이요. 각비 소명연을 인명 입소하니 속이 망립이면 생야 망립이라. 부처님 말씀에 이 각은 밝힐 바가 아니라 이게 진각이죠. 진각은 밝히려고 하는 것까지 초월한 거죠. 어두운 것도 초월했고 밝히려고 하는 것까지 다 초월해서 밝힐 바가 아닌데 밝히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를 세웠다. 능소가 벌써 생겼죠. 능소가 생기게 되면 소가 이미 허망하게 성립되면 너 망능이 나온다. 망능은 바로 허망한 능력이죠. 그래서 능소가 벌어지는 거죠. 본래 능소가 없는 데서 능소가 벌어지죠. 그와 같이 밝히려고 하는 그런 명각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위에는 저 강명은 본래의 진여의
광명이고 밑에는 그걸 밝히려고 하는 무명이 시작되는 것을 유명명각이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무명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저 정료를 잃고 정료라 하선 원담자리가 정료요. 아까 저 위에서 담정이라고 말했죠. 맑을 담자 이 정이라는 거. 정료를 잃어버리고 망에 붙어가지고 광을 바란다. 그러니까 육진이 육근에 붙어가지고 육식을 내는 것이 전부 다 발광이라요. 광을 바란다. 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망광도 있고 진광도 있고 마음이 작용을 일으키는 게 다 광이라요. 침광. 요것은 요강은 진이죠. 진. 문수보살을 요강이라고 법화경에 요강법사 요강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망광이 있어요. 한망한 광. 망광이라고 항상 묘광이 아닌 그건 가짜요. 가령 예를 들면 경전에 이런 게 나오죠. 이것도 다 광이라고 그럽니다. 탐광, 진광. 경전에 이런 말 나와요. 해동소에도 나오죠. 시광. 탐진치 삼독도 다 광이라고 해요. 나쁜 광이지. 마음에 나쁜 빛을 내는 거죠. 눈이 빛이 나는데 대자대비한 사람은 눈에 좋은 빛이 나는 것은 자비의 광이고 악독한 사람이 눈에다 불을 켜는 것은 혈안이 되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든지 남은 것을 뺏으려고 하든지 하는 그 광은 탐광 아니면 진광 아니면 치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혈안이나 똑같아요. 혈안이란 말은 안 좋은 뜻에서 혈안도 하나 광은 광이죠. 혈안하고 자안하고 달라요. 보살은 자안이 되는데 관세음보살은 자안으로 치중생이라 자비한 눈으로 중생을 본다. 중생들은 욕심이 앞서가지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자안이 아니고 혈안이라. 혈안이란 욕심이죠. 광에 붙어서 광을 바람이니 그러므로 내가 지금의 어두운 것을 떠나고 밝은 것을 떠나면 견의 자체가 없다. 명암은 색진이죠. 색진의 명암을 떠나게 되면은 시각이 없을 것이고 또 성진의 동정을 떠나면 동을 떠나고 고요한 그 성진을 떠나면 원래 청진이 없다. 청진이란 말은 청각이죠. 또 통색이 없으면 통함도 없고 막힘도 없으면 국악의 성질이 나지를 아니할 것이며 또 변도 아니고 염도 아니면 변함과 평온한 거 그건 이제 미각이죠. 미각의 미진, 미진의 연변이 아니라면 미각이 나올 바가 없단 말이죠. 열두 가지 다 나오죠. 십이상. 십이상이 없다면 육식이 안 나올 게란 그 뜻 아니요. 떠나지도 아니하고 합하지도 아니하면 촉진이죠. 촉진의 이합이 없다면 촉각이 본래 없을 것이며 촉각을 각촉이라고 했죠. 멸도 없고 생이 없으면 멸생은 법진이죠. 법진이 없다면 요지가 요지란 말은 지각작용 지각작용이 어떻게 있겠느냐 어디에 붙어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밑에 이제 12상이 다 나옵니다. 내가 다만 동경과 합리와 연변과 통색과 생멸과 명암인
이와 같은 열두 가지 온갖 유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걸 안 따라가야 두거든 견물 생심에서 충물하면 안 되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불순 두 글자에 달려 있어요. 불순이라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 도깨비한테 따라가면 도깨비한테 홀리고 마귀한테 따라가면 마귀한테 빠지고 도박판에 따라가면 도박해서 자기가 패가 망신하고 따라가는 게 안 된 거죠. 요즘 것이 저 학교에서 중고등 학생들 돈 뺏고 모두 그러한 것을 보통으로 하고 그저 것이 저 학교 선생도 잘 모른다는 한 70% 80%가 돈 뺏긴다거든. 그러니 무슨 교육의 전당에 더겄냐 말이야. 교육의 전당에 폭력 것이 저 깡패 사기꾼 놈들 득실거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니 대학가의 것이 유흥가 같은 거 대학가에 좋지 못한 그런 퇴폐풍조 그런 그 여러 가지 시설이 대학가 바로 있다니 그게 될 말이야. 아니면 국가에서 단호히 정치한 사람들은 그걸 발본색원을 해야 될 건데 말이야. 그것만이라도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교육 전당, 교육 기관까지도 다 썩어버렸으니 안 되잖아요.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보고 듣고 배우고 늘 날로 관습에 젖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안 된다고요. 이게 참 큰 문제라요. 불순을 안 할라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면 불순이 가장 좋은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면 현화가를 따먹지 안 해야 되거든. 사탄한테 안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것들이 다 12가지는 전부 다 사탄이고 선악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근을 뽑음을 따라서 육근 중에 하나만이라도 뽑으면 다 돼요. 그래서 붙은 거 그전에 붙었다고 했죠. 첨담 발상이니 첨담 발견이니 첨담이란 말 늘 나왔죠. 집착이 바로 아집 법집 같은 게 다 첨이죠. 첨. 붙을 첨자 붙은 것을 벗어가지고 안으로 굴복하여 안으로 이제 번뇌를 항복해서 말이죠. 원진으로 항복하여 돌아가서 그래서 금강경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편히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항복기심이지 본래의 밝은 자리를 바라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뽑으면 다 돼요. 열 개를 다 뽑을 필요는 없어요. 열 개를, 여섯 개를 다 뽑으려면 힘들지 않아요. 육군 중에 하나만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육권에도 나옵니다. 육권에도 문수보살이 말했죠. 일근이 기반은 하면 육근이 성해탈이라. 육권에 보면 나옵니다. 여섯 개를 다 뽑으려면 힘들어요. 그 중에 뭐라도 택해서 선택을 해서 하나만 뽑아도 돼요. 육권의 문수보살이 말씀하신 거. 하나의 근이 이미 근원자리에 돌아가면 육군이 다 해탈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수발 일근하야 발본 명료죠. 이 말하고 같지 않아요. 일근을 뽑는 것을 따라가지고 여러 말 줄여버리고 밑에 말만 듣어도 되죠. 발본
명료라. 본래의 밝은 자. 하나의 근을 뽑음을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일근이 기반원이죠. 그래서 육근이 성해탈이라. 육근이 해탈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의 근을 뽑음으로 말미암아서 원진에 돌아가서 본래의 밝은 자리를 개발한다. 명명덕을 이제 제대로 가지고 밝은 덕을 밝히게 되지요. 그 자리가 본래 대적대광, 대적광이라고 하지요. 본래 밝은 자리. 본래 밝은 자리를 묘명이라고 그랬죠. 묘하고 밝은 자리. 묘진이었어. 그걸 개발하게 될 것이다. 밝은 성품이 발명이 되면, 본래의 밝은 자리를 개발하게 되면 말이죠. 그 밖에 다섯 가지 붙은 것이 하나의 근을 뽑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만이 다 해탈을 가리라. 육근을 다 풀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풀면 솔솔 다 풀려요. 그러니까 육근이 여섯 개인 것 같지만은 여섯 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전에 여섯 개가 하나거든. 원래가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그게 번뇌가 맺히기를 여섯 기관에서 낱낱이 맺혀서 여섯 개인 것 같지만은 그 본래의 마음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근의 결박만 풀면은 그 밖에 다섯 개의 결박도 따라서 다 풀린단 말이야. 그래야 되지 뭐. 목 하나 자르면 그 직말하면 뭐예요? 저 오장 육부 사대 오원이 다 그냥 절단 나버리죠. 하나 끊어버리면. 그래서 명근 끊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 아니요? 불교에서는 명근도 벗어나야 된다잖아요. 명근 목숨의 뿌리. 명근 끊기가 참 어려운 거죠. 명근은 제8식과 똑같아요. 제8식 번뇌를 끊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온갖경에서는 수자상 끊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아상보다도 더한 것이 인상이고, 인상보다 더한 것이 중생상이고, 중생상보다 더한 것이 수자상이다. 수자상은 명근을 끊는 것과 같다고 온갖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명근은 제8식이에요. 제8식 번뇌요. 비유한 거요. 제8식 번뇌. 제8식 번뇌를 비유해서 명근을 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방하 친명하라. 조사 선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결국 제소라. 방아 신명이 바로 그거요. 몸과 목숨을 다 놓아버린 거죠. 목숨이 끊어진 후에, 연근이 끊어진 후에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생들의 그 사고방식, 중생들의 번뇌, 중생들의 생명은 다 그냥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결국 제소라.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결국 제소라하고 그 다음에 것이 저 그런 말이 또 있죠. 반대말이. 그와 대조적인 말이. 현에 살수하니, 현에 살수, 현에 살수하니 그대를 속일 수도 없고 저로 재소 재선이 그대는 도를 제대로 알았다고 인가할 수 있다고. 그 전에 그런 문구 한번 적었잖아요. 전진을 일으킨 바
지견을 말미암지 아니함으로 밝은 것이 근을 따르지 아니하고 본래 밝은 그 지혜의 밝은 자리 해명 자리는 반야의 밝은 자리는 육근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근에 붙여가지고 밝은 것이 바라면 바람이라 그런 말미암아 육근이 서로서로 작용을 하리라. 그러니까 육근 호용을 해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안청비관 이런 거요. 눈으로 들을 수도 있고 나한만 되어도 그렇다고 가지요. 안청 비관 코로도 보고 귀로도 등이 말을 하고 안청비관 이런 거 하니 무진장중 색시견이라 색시곤이라. 난 찬에 이 말을 나오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코로 보기도 하고 귀로도 등이 말을 하니 무진장 가운데 색이 공했더라. 여름에 얼음과 눈을 볼 수도 있고 겨울에 무지개를 볼 수도 있고 큰 것을 작게도 할 수 있고 작은 것을 크게도 할 수 있고 그런 신변난사한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래 밝은 자리를 깨닫게 되면은 정계탈전하여 성 호용묘로라고 기계초월하여 선 순각묘라 두 가지 이묘를 이룹니다. 성취 이묘라 두 가지 묘한 것을 성취해야 돼. 두 가지 뿐만이 아니지만은 줄여서 두 가지만을 여기서 말했어요. 집약해가지고. 첫째는 기계탈전하여 성 호용묘고 이게 1번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아니 정계탈전하야 정계지 정계 정계를 탈전하야 정계란 말은 중생들의 정보지요. 근신 근신 따위, 그 다음에 기계 초월하여. 요게 이제 두 번째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첫 번에는 정계를 정계 속박을 전자죠. 정계 속박함을 벗어나서 전자. 정계란 말은 중생들의 육근육진 같은 거 그런 것이 정계요. 칠정이나 이런 칠팔계나 다 정계 아니요. 그래서 호용을 한단 말이에요. 방금 지금 밝은 것이 근을 따르지 아니하고 근에 붙여서 밝은 것이 바라면 바라게 된다. 그런 말이면 육근이 서로가 호용이 된다. 육근 호용을 말했죠. 육근 호용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계탈전 성 순정 요라요. 육근 호용이래요.
육근 후유. 육근을 서로가 번갈아 쓰는 것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요. 눈 가지고도 귀 가지고도 마음대로 하고. 그게 육근 호용이요. 관세모살 같은 이들 보살만 되어도 육근 호용이 돼. 나한만 되어도 그렇게 신통이 차지해서 육근을 호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가 나옵니다. 만화나 네가 어찌 알지 못했더냐. 그러니까 그늘 따르지 않고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거를 댑니다. 지금 이 회 중에 아나율타는 눈이 없어도 보고, 아나율타는 천안제일이죠. 천안통을 얻은 아나율, 아나율이 아나율타요.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10대 제자 중에 천안통 제일인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랬지만 천안통을 성취해서 보지 않아요. 삼천 대천세계를 자기 손바닥에 과일 보듯이 보지 않아요? 눈이 없어도 보고, 발란타 용은 귀가 없어도 듣고, 발란타라는 용왕은 귀가 없는데도 듣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근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증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귀목을 농자가 용용 밑에다가 귀자 붙었죠. 발란타 용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욕달지 용왕이라요. 안욕달이라는 것은 설산의 그 근가하의 원천이요. 지금 간지스 강의 원천이 안욕달지인데 설산에서 나오는 그 백두산 천지같이 그런 데인데 거기에 용이라요. 또 근가 신년은 근가가 이제 바로 간지스 강입니다. 간지스를 근가라도 해요. 그 강의 물귀신이죠. 그 여신은 코가 없어도 냄새를 듣고 코가 아니도 코 없어도 냄새를 잘 맡아요. 귀신이라서. 교범발제는 이설로 지미하며, 교범발제는 혀가 다른데도 맛을 알며. 교범발제가 제 밑에 5권인가 6권에 나옵니다. 부처님은 제자인데 그 사람은 우초병이 있어가지고 소같이 아구 씹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5권에 나오는데 그분 부처님은 제자입니다. 교범발제라는 사람은 혀가 달려도 맛을 알며. 그러니까 소같이 아구 씹는 그게 있기 때문에 혀가 닳다고 하죠. 다른 혀를 가지고 보통 사람과 비정상적인 혀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맛을 잘 알고. 수냐다 신은 몸이 없어도 촉각을 느끼나니. 수냐다는 허공신이요. 허공을 수냐다라고 그 전에 나왔죠. 사카라신 수냐다성 사카라심 그 전에 저우에 안한존자 견성하고 말한 개송에 나오죠. 수냐다는 허공귀신은 허공신은 몸이 없어도 촉각을 느껴요. 허공신은 몸이 없잖아요. 열의 광명 가운데 비추어서 하여금 잠깐 나타나게 하나. 허공신은 몸이 없는 것을 또 안 좋게 생각하지요. 우리는 몸이 있어서 고통이 많으니까 몸이 없었으면 하는데 허공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는 것을 또 싫어해서 몸이 좀 있어봤으면 해가지고 그걸 소원하니까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가지고 몸이 있도록 신통을 나타냈죠. 그럴 때 굉장히 좋다고 느꼈잖아요. 허공신이 비추어서 하여금 잠깐 나타났으나 이미 바람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허공신은 바람과 같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몸이 원래 없었고 육군이 다 나오네요. 모든 멸진정으로서 고요함을 얻은 성문들, 소승 나한들 가운데 멸진정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근이 없어도 잘 안다는 말이죠. 그 중에 대표자가 마하 가섭존자. 마하 가섭존자는
부처님은 10대 제자 중에 제1조지요. 그분이 미륵불이 나올 때까지 멸진정에 들어가지고 의발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 미륵불이 나오시면 나중에 바친다고 전번에 한번 말했잖아요. 그분이라요. 오랫동안 의근을 없앴지만 원명하게 둥글고 밖에 잘 알아가지고 마음 생각을 인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의근이 없어졌지만 잘 안다 말. 그러니까 육군에 따르지 않는 그런 징거를 여기서 이제 말한 겁니다. 아나나 지금 내가 모든 근을 만하게 원만하게 뽑아버리면 이것만 하라고 이제 말지 이제 뽑아버리면은 안이 밝아서 발광을 해서 광채가 발아요. 광명이 밝을 영자요. 그 전에 그것이 이제 내외명철이라고 나오죠. 육조단경에 내외명철 하는 거요. 내영 발광이니까 안으로 받고 또 빛을 발하니까 내외가 명철이지. 이와 같이 부진과 부진근 여러 가지 물체지요. 및 기세간은, 기세간은 이제 산화되지 지금 땅 같은 거. 모든 변화상이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 것과 같아서 응념에, 응념이라서 잠깐만의 생각에 따라서 화하여 우상 지각을 이루게 되리라. 이 말이 이거 아니냐. 두 번째, 기계를 초월해서 순각 묘를 이룬다. 순수한 깨달음 묘를 이루는 것. 아까는 육군 포용의 정계탈전을 말했고 여기서는 지금 기계를 초월한 거죠. 기계를 초월한다는 말은 방금 부근과 뭐여 부진과 기세간 모든 변화상이 다 끓는 물에 얼음 녹는 것처럼 녹아버린다고 했잖아요. 녹아버리니까 초월이죠. 기계를 초월해서 순각의 묘를 이룬다는 말은 무상 지각을 변화로 변해서 말이죠. 무상 지각을 이룬다는 말.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세간이 지정각 세간으로 변해버리죠. 세간이 지금 세 가지라고 화엄경에 말했죠. 유정세간 또 기세간 또 지정각세간 그러면 아까 여기 전개탈자는 유정세간을 초월한 거죠. 여기는 전개탈전이고 여기는 기계초월이죠. 기계초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유정세간이나 기세간이 지정각으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해야 불국토를 장엄하는 게 되지요. 장엄 불국토라고 금강경에 많이 나오죠. 불국토를 장엄해서 그러니까 기세간을 초월해가지고 순각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 지각으로 다 변해버려요. 부처 세계로 변해버려요. 중생 세계가 이런 산하 대지가 다 부처 세계로 변해버려요. 대지가 부천토, 이 대지가 토토도 없어져요. 허공이 분쇄하고 세계가 평침이요. 대지의 초토가 없어가지고 이 말은 내가 이제 순시 지정각이라. 요건 이제 만들어야지 이제 그럴 요 말만 조사선문에 많이 나오죠.
요 말은 내가 지금 이거 말로 만들었어요. 이 산화돼지가 초토도 없어. 하나 극덩어리 하나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순전히 이 지적각 세간 뿐이라.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묘함을 이루게 돼요. 이묘, 이묘를 성취해요. 그러면은 이 감정, 이 육체도 초월하고 근신도 육근 그 근신을 초월하고 기계를 초월하고 근신 기계를 다 초월한다는 말 아니요? 근신 기계를 다 초월해가지고 지정각으로 변해요. 근신은 육근 호용을 하고 또 기세관은 걸림없이 무장해 기세관을 완전히 청정하게 만들어서 정불 국토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육근의 결박을 풀 때 본래 밝은 그 명료를 개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두 가지 이묘를 성취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만합시다.